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EV3 파이썬을 통해서 터치 센서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사용되는 명령어는 반복문인 while문입니다. 우선 while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while문이라는 것은 이 상황일 때 조건이 참일 경우에 내부에 있는 프로그램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C 언어나 아니면 C++ 뭐 그런 곳에서는 while문을 쓴 다음에 괄호를 통해서 조건을 작성을 하시고, 그 다음에 반복할 프로그램을 대괄호나 중괄호를 통해서 이제 반복할 프로그램을 묶어 놓습니다. 하지만 파이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괄호랑 중괄호를 쓰지 않고 들여쓰기를 통해서 반복할 프로그램을 지정해 놓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로봇C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while문을 쓰고, 조건을 일단 참으로 했을 때 중괄호 안에 프로그램을 작성하게 되면 이 부분을 계속해서 프로그램을 반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게 파이썬인데, 파이썬은 이 로봇C에서 작성한 것처럼 while문에 참으로 지정을 하고, 들여쓰기라고 하는 부분은 이빈 공간이 있습니다. 이빈 공간을 들여쓰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 while문이 어떻게 작성을 하고 이게 실제로 어떻게 동작을 하는지 먼저 프로그램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로그램을 켜주신 다음에 이 프로그램에다가 먼저 while이라고 작성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곳에 조건을 달아주기 위해서 스페이스바를 먼저 눌러주시고요. 무한반복을 하기 위해서 참이라고 작성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여기서 클론을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엔터를 눌러주시면 자동으로 들여쓰기가 되어져 있는 상태에서 작성을 하게 됩니다. 모터 A를 계속해서 동작을 하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00의 파워로 한 바퀴씩 돌도록 하겠습니다. 약 0.5초 정도의 딜레이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작성을 했을 때 어떻게 동작을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신 것처럼 모터가 500의 파워로 한 바퀴를 돌면서 0.5초를 기다리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을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반복을 하는 이 반복문을 통해서 이제 터치 센서를 이용을 할 건데요. 그러기 위해서 먼저 터치 센서의 명령어를 알아야 됩니다. 터치 센서라고 하는 포트를 지정을 할때 먼저 터치 센서라고 작성을 해주시고요. 그다음 괄호를 통해서 모터의 포트를 지정했듯이 센서도 이런 식으로 포트를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사진으로 똑같이 이렇게 작성을 한걸 보실 수가 있고요. 터치 센서나 뭐 다른 센서 혹은 모터를 할때 가운데 중간중간에 대문자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 대문자는 반드시 지켜주셔야 프로그램을 하실 때 오류가 발생하지 않고 정상 작동을 하는 것을 먼저 인지를 해주시고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센서를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센서를 입력하실 때 모터를 지정할 때만 다르게 이 포트가 센서라는 것을 지정을 해주기 위해서 숫자 앞쪽에 S라는 부분을 적어주시고, 그 다음 뒤쪽에 번호를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S는 그냥 센서의 약자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터치 센서라고 하는 부분은 그냥 이 포트가 터치 센서입니다라고 지정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터치 센서가 지금 현재 어떤 상태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pressed라고 하는 명령어를 뒤에 붙여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그냥 터치 센서의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1일 경우에는 눌려 있다고, 0일 경우에는 눌려 있지 않다가 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실 때는 위쪽에 작성했었던 터치 센서를 작성을 하시고 그 뒤쪽에 점 pressed 하고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것을 이제 반복문을 통해서 작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터치 센서가 눌려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거를 반복을 하다가 터치 센서가 눌리게 됐을 때 그대로 프로그램이 종료가 되는 것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주시고 여기에 는을 두 개를 붙인 이유는 이 0과 이 터치 센서가 눌려져 있는 상태가 똑같으냐라고 물어볼 때는 이런 식으로 두 개를 붙여주시고,
이 오른쪽에 있는 값을 왼쪽으로 넣어주실 때는 이 부등호가 하나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작성하실 때이 부등호가 두 개로 작성을 했는지 아니면 하나로 작성을 했는지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한 상태에서 이제 로봇이 어떻게 동작을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은 터치 센서를 누르고 있지 않을 때는 계속해서 한 바퀴씩 돌면서 반복을 합니다. 여기서 한번 터치 센서를 눌러보겠습니다. 방금 보신 것처럼 터치 센서를 안 누르고 있을 때는 계속 반복을 하다가 터치 센서를 누르고 있으니까 이 조건이 거짓이 되면서 여기 들여쓰기로 되어져 있는 이 프로그램을 건너뛰고 프로그램이 종료가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한 바퀴씩 도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움직이는 모터가 터치를 누르게 됐을 때 모터가 멈추고 프로그램이 종료되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반복문 안에다가 모터를 이제 각도로 동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런을 하고 여기다가 파워만 지정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터치 센서가 눌리게 됐을 때 이제 모터가 정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땐 어떻게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터가 지금 터치가 누르지 않았을 때는 계속해서 회전을 하고 있다가 여기서 터치를 누르게 되면 모터가 멈추게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보셨을 때 모터가 0.5초씩 계속해서 끊어지는 것을 보실 겁니다. 그 이유는 지금 여기 while문 안쪽에 모터를 회전하라고 명령을 줬고 그다음 아래쪽에 0.5초의 대기 시간을 주면서 이게 반복을 할 때 포트 A라고 되어져 있는 부분이 이 명령을 계속해서 수행을 했다가 잃었다가 수행했다가 잃었다가 하는 반복 때문에 중간중간에 끊어지는 현상을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 현상을 없애주기 위해서는 이 모터라고 되어져 있는 이 명령어를 컨트롤 X를 눌러주시고 그다음 이 while문 위쪽에다가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while문은 이 안쪽에 들여쓰기가 하나도 없을 경우엔 오류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냥 시간만 0.1초로 주시면은 이제 오류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작성을 했을 땐 어떻게 동작을 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게 되면은 아까와는 다르게 모터가 매우 부드럽게 회전을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상태에서 터치를 누르게 되면 모터가 그 자리에서 멈추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터치 센서를 눌렀냐, 누르지 않았냐, 이것으로 모터를 제어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터치 센서와 while 반복문을 통해서 모터를 제어하는 것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 이번 영상에서 이해가 잘안 되시는 부분이 있거나 혹은 잘 모르는 부분이 생기신다면 댓글을 남겨주시거나 이메일을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한 번씩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화리티였습니다. 감사합니다.